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발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저도 겨울 패딩 부츠만 신다가 이제 운동화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4년에 어떤 운동화를 신으면 좋을지, 그리고 2024년뿐만 아니라 어느 옷에나 다잘 어울리는 꾸준히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브랜드는 나이키인데요. 나이키에서 추천드리는 신발은 에어포스랑 코르테즈입니다. 에어포스는 시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컬러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신발은 이 올백이랑 올블랙. 그리고 올백과 올블랙이 다 있으시다면 이 된장포스까지도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좀더 남들이 신는 것보다 난 조금 한 끗이 더 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슈프림도 올백이랑 올블랙 된장포스가 다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슈프림 조그만 로고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평범하게 신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난좀한 끗이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슈프림 에어포스를 추천드리고, 그냥 가격도 저렴하고 무난하게 신기 좋은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기본 에어포스 올백이랑 올블랙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렇게 올백도 있고 올블랙도 있어요. 제 동생 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된장포스거든요. 이거는 청바지에다가 회색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신으면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된장포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백이랑 올블랙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슬랙스에 입어도 괜찮고, 청바지에 입어도 괜찮고, 또 반바지에 양말을 이렇게 높게 신고 신어도 예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리셀도 다좀 이거는 거품이 빠져서 정가에 그냥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하기 쉬우시니까 나이키 에어포스 없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사계절 내내 어느 옷에다 입어도 괜찮으니까 꼭 없으신 분들은 사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키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나이키 코르테즈예요. 컬러가 다양하긴 한데, 그래서 뭐 처음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막 컬러가 있는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들어간 것들이 무난하게 신기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아니면 이렇게 올백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블랙이 더 메인 컬러로 들어간 블랙 앤 화이트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화이트가 메인이고 이렇게 블랙, 여기가 저는 여기도 블랙으로 들어간 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옛날에 구매하고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더러운데, 이런 신발은 좀이 폭이 좁게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 개에서 반업 정도는 하시는 게좀 밸런스가 맞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와이드 팬츠보다는 양말을 좀 길게 신고 반바지나 아니면 치마, 스커트에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아디다스이고요. 아디다스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제품은 삼바입니다. 삼바는 뭐 삼바도 있고 스페지알도 있고 가젤도 있고 약간 이렇게 비슷한 라인이 쫘르락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유행템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스테디한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다 신어도 다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신발이고, 지금 저는 그냥 제일 기본 블랙으로 구매를 했는데, 블랙도 괜찮고 이 화이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삼바도 이제 너무 흔해지고 많이 신으셔서 리셀가도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무난한 템으로 어디나 휘뚜루마뚜루 신을 만한 신발로 좋지 않을까 싶고, 가젤도 이렇게 컬러가 또 다른 컬러도 있고 약간 쉐입이 진짜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이건 직접 매장 가셔서 뭔가 좀내 발에 더잘 맞고 내그 바지 통, 내가 자주 입는 바지 그 핏에 더 어울리는 신발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아디다스에서 추천드리는 신발은 슈퍼스타인데요. 슈퍼스타가 제가 신발은 없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정가보다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착장, 코디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하나 장만할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블랙 무난한 것도 괜찮고 화이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블랙이 좀더 예쁜 것 같아서 블랙으로 살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올블랙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것처럼 이 컬러를 좋아해요. 이렇게 검정색에 이 삼선이 화이트로 들어간 걸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걸 살것 같긴 한데, 아무튼 슈퍼스타도 너무 신발이 귀엽고 클래식한 아이템이니까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온니치카 타이거인데요.
멕시코 66 추천드립니다. 저는 SD 모델이라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긴 한데 굳이 SD 아니어도 그냥 기본으로 나온 블랙 화이트도 있고 좀 힙한 분들이 신는 건이 노란 컬러이고 노란 컬러가 그래서 인기가 좀 많긴 한데 무난하게 신으려면 블랙 아니면 화이트를 가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 하면 노랑부터 떠오르는 건또 사실이니까 뭐 이거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오니츠카 타이거도 보시면 이 쉐입이 되게 좁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반업이나 1업 정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진짜 무난하게 아무 데나 잘 어울리니까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푸마인데요. 푸마는 솔직히 추천은 아니에요.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것뿐인데 푸마는 2024년에 신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오래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뭐 신발 너무 많아서 이번 2024년 유행할 것 같으니까 푸마도 나는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피드캣 아니면 팔레르모 그냥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호카인데 유행은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도 저는 소개를 드리는 건 진짜 발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본디 7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 LTR이었던 것 같아요. LTR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겨울에 신기 좋고, 얘는 메쉬여서 여름에 신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사드리거나, 오래 서 계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발 편하게 신을 신발, 아니면 뭐 그런 등산화로 신으실 분들은 유행과 전혀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한번더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컨버스인데 확 붐이 일고 이제는 완전 식었잖아요. 근데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하의는 진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로우는 있기는 해요. 로우 있긴 한데 로우보다는 진짜 만약에 컨버스에서 딱 하나만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하의를 사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 가격도 진짜 많이 떨어져서 정가보다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행 하나도 안 하고 발매가보다 쌀때 하나 정도 구매해 놓으시면 좀 코디할 때 그래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지금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할 브랜드는 아식스인데요. 뭐 아식스는 요즘 너무 이미 핫하고 콜라보도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다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내가 진짜 막 신을 신발을 찾으신다 하시면 그냥 조그백이 가장 저렴하고 막 신기 좋으니까 이거 추천드리고 저는 유행은 모르겠고 이 신발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식스에서 또 만약에 신발 꼭 아식스 거 사고 싶은데 콜라보 제품 말고 그냥 무난하게 막 신기 좋은 신발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거 사시려면 조그백. 조금 가격 더 주고 싶다 하시면 터레인 괜찮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살로몬인데 뭐 살로몬 하면 이 모델이 가장 유명하죠. XT6 뭐 그리고 요즘 좀 많이 보이는 게 이거 프로 이거 모델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좀 신발에 시선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각자 취향도 다르고 무난하다의 기준도 다르니까 뭐 이것도 괜찮긴 한 신발이니까 보여드리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로몬에서 이 모델이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금속 부분 그런 포인트가 없어서 좀더 신발에 시선이 안 가고 무난하게 신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XT6 너무 많이 신어서 다른 모델 찾으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클리인데요. 저번에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오클리 신발은 솔직히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쁜데, 이거는 신발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너무 예쁜 건 알지만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예쁘다 그냥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신발 너무 좋아하고 신발에 돈 많이 쓰시고 막 신발에 포커싱 가는 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클리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브랜드는 로아인데 패션 아이템으로도 나쁘지 않은 신발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의 목적에 맞게 등산할 때 신을 때 가장 이 신발은 빛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무난하게 신기 좋은 신발들을 나름대로 소개해 봤는데요. 각자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그 스타일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신발들을 사셔야
뭐 이미 다 무난하긴 하지만 좀더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행 타지 않고 꾸준히 신을 만한 신발을 찾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